안녕하세요. 노름의선입니다. 오늘도 이 오지를 탐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또 보니까 계곡도 이렇게 있고, 와, 계곡이 좋네요. 고기가 엄청 많네. 고기가 많은. 계곡도 있고, 요 옆에 집이 완전 폐간데요. 아주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해서 깨끗이 고쳐진 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리한 깊은 골짜기에 외딴 집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노름의선과 한번 탐사를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진짜 아깝네요. 동향으로 지어진 집인 것 같은데, 전봇대가 딱 여기까지 들어와 있네요. 전봇대 따라 들어온 고라니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돼지감자가, 돼지감자 많네요. 이것도 멧돼지가 많이 내려오겠어요. 근데 여기 집이 형태가 조금 틀립니다. 이 집이 비워진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실례합니다. 여기는 창고 용도로 사용했던 곳이네요. 여기는 창고 용도로 사용했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거실 유리창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근래까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컨테이너 박스도 이렇게 해놓고, 왜 이런 집들이 비어있죠? 매매가 되든가 임대가 되면 참 좋겠네요. 자연인들이 와서 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찾아볼까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도 사람이 기부를 했던 것 같고요. 컨테이너 박스가 땅으로 되어 있네요. 비료도 그대로 있고, 농사 짓던 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도 어른이 유고가 되고, 이렇게 빈집으로 나왔다. 여기 연탄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거 오랜만에 보네, 하드. 이런 게 요즘 도시에 있나요? 옛날엔 처음부터 연탄 때문에 이 화덕이 이게 많이 필요했죠. 이게 항토리에서 구운 건데. 자, 한번. 연탄도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이 열리네. 실례합니다.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른이 유고가 됐었네. 어른이, 곰팡이 냄새가 엄청나네. 오강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살다가, 여기도 달리기 걸려있네요. 2018년. 2018년 달리기 걸려있네요. 2018년까지는 여기 사람이 거주를 했다는 거네요. 여기는 지금, 주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곳이네요. 이런 게 다 남아있네요. 책들도 남아있고요. 이런 집은 아깝네요. 자연인들이 들어와서 삶에는 크게 수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러네요. 여기가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요구가 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봤습니다. 그대로네. 진짜 요 근래 촬영된 곳 중에서 그대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깨끗이 관리가 된 곳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이것도 이제 2-3년 지나면은 아주 엉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다시 닫아 놓고요. 참 안타깝네요.
자, 다시 이렇게 요거 하덕이 상당히 연탄을 이제 나무보다는 연탄을 갖다 주 난방으로 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오지 탐사 중에 이렇게 아주 깊은 산골짜기 우리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신지 아니면은 먼 곳으로 떠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집은 비어 있는 상태네요. 이런 집들은 자연인들이 들어와서 깨끗이 관리하고 사시면 앞에 계곡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데요. 비어 있는 이유는 알 수는 없네요. 이런 곳들은 임대를 준다든가 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면 매매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사시게 되면 주택은 크게 뭐 수리할 건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만 조금 수리하고 안에 내용은 청소 깨끗이 하고 도배하고 하면은 깨끗할 것 같아요. 근데 묵고 있는 지가 보니까 한 2, 3년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지금 곳인데요. 아, 안타깝네요. 이렇게 빈집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또 오늘 노르무신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평생 고생하시면서 살았던 그런 흔적을 영상에 담게 됐네요. 오늘 땀도 이렇게 많이 나고요. 상당히 많이 걸었습니다. 오늘 걷다 보니까 땀도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덥고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는. 자, 오늘 영상도 노르무신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장마철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